불황과 고물가 시대, 온라인 최저가 쇼핑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쇼핑이 늘수록 함께 성장하는 특이한 오프라인 시장도 있는데요. 바로 반품이나 재고 물량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이른바 리퍼브 시장입니다.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기업이 만든 86인치 TV는 200만 원 중반대. 정가 120만 원인 30평형 공기청정기는 80만 원대입니다. 인기 진공청소기도 정가보다 30% 이상 저렴합니다. 소파나 침대 등도 시중가의 7, 80% 수준입니다. 반품 제품이나 제조 유통 과정에서 작은 흠집 등이 난 상품 등을 다시 손질해 파는 리퍼브 매장입니다. 미사용 제품이라 중고품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데다 가격 만족도까지 높습니다. 가격이 좀 되게 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. 새 상품이랑 다름없는데. 네. 그래서 오늘 와서 계약하고 가려고요. 고물가 시대 합리적 소비자들이 늘면서 국내 리퍼브 시장은 10년 새 10배가량 커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합니다. 주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 리퍼브 시장이 급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역설적이게도 온라인 쇼핑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 쇼핑에서 급증한 반품 상품들이 꾸준히 이 리퍼브 시장으로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. 리퍼브 제품은 주로 입찰을 통해 확보되는데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반품 물품 비중이 압도적입니다. 국내 온라인 유통 채널 한 곳에서 풀리는 물량만 한 달에 평균 100억 원 남밖에 달할 정도입니다. 입찰되는 양이나 이제 횟수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원하시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신제품과 중고품,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간극을 메우는 틈새 시장인 리퍼브가 소비자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. KNN 김건영입니다.